자, 시간은 맥에반수 함수의 그 면적에 대해서 한 문제를 했는데, 그 맥에반수 함수 면적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만 하고 진행하고요. 지금부터는요, 극좌표에 대한 면적을 할게요. 이 극좌표의 면적은요, 정좌표 응용에서도 극좌표의 면적이 가장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잘 나온 게 회전치의 실각이라고 해서 그런 모형인데, 성이 큰 학교를 봤을 때는 y축으로 돌리잖아요. 전체로 보는 애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극좌표 면적 볼게요. 공식. 자, 이렇게 부채꼴의 면적 어떻게 하죠? 2분의 1 r제곱 세트였죠. 극좌표는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극좌표가 각도가 지나면서 길이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 점에 해당하는 각도가 세타. 네, 세타2예요. 2분의 면적을 구하시오. 얘는 어떻게 하냐? 이것은요, 애를 막 가늘게 잘라서 뭐를 만들어요? 아주 가는 사각형을 만들었죠. 아주 가는 사각형에서 얘 길이가 dx니까 x를 잡으면 fx 아주 가는 가로 높이 세로 곱하기 높이에서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사각형의 면적 합식 거죠. 근데 극좌표를 어떻게 하냐? 애를요 아주 가늘게 잘라요. 아주 가늘게. 그런 아주 가는 부채꼴이 된 거예요. 아주 가는 부채꼴. 아주 가는 부채꼴을 확대해서 볼게요. 길이는 뭐요? r이고요. 이 각도가 뭐죠? 아주 가는 각도죠. 아주 가는 각도니까 뭐요? dx 하면 x가 아주 가늘다. dr 하면 반지름이 아주 가늘다. dt 하면 시간이 아주 가늘다. 이런 뜻이잖아요. 각도 가니까 디세타잖아요. 에 배초과 면적은 뭐예요? 2분의 1 r제곱 디세타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잖아요. 하나죠? 전부 합식 거잖아요. 썸. 어디서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극좌표 면적이 공식이 이거. 공식이네 또. 2분의 1 적분 r제곱 디세타 면적 공식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얘가 r이퀄 fθ고요.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는 사실 이거죠. l을 θy로 두고요. 1, sorry, θ1, l을 θ2, 이 부분 면적을 구하자. 그러면 r이퀄 gθ. 그러면 일단은요, 이 사이에 있는 거 있죠? 이거의 면적에서, 이 면적에서 이거 빼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면적은 뭐예요? 항상 2분의 1 맨을 붙여요. 붙이시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타 1부터 세타 2. r제곱 d세타가 됩니다. 아시겠죠? r제곱인데, 이게 r제곱이 뭐예요? f세타지. 그러면은, 2분의 1. 세타 1, 세타 2, f 세타의 제곱 d 세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l을 지금 뺄 거거든요. 빼는데 빼기 2분의 1에다가 세타 1부터 세타 2까지 r 제곱이죠. 그 r이 g 세타죠.
이거 얼마? 2분의 1 테타 2 G 세타에 G곱 D 세타. 그러다 보니까요, 앞으로 극좌표에 4에 있는 부분의 면적은요, 그냥 앞으로는요, 이렇게 나온 거죠. 2분의 1 세타 1에서 세타 2까지 뭐요? 제곱인데요,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서 찾을 거잖아요. 공식 제곱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은 큰 함수의 제곱 빼기에 작은 함수의 제곱을 해서 계산하시오. 무슨 소리냐? F 세타 빼기 G 세타 제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이 사각에 있는 부분의 극좌표의 모양. 그런 공식이 있잖아. 공식. 그래서 2분의 1 적분 세타 1부터 세타 2까지 F 세타 제곱 마이너스 G 세타 제곱에다 D 세타 적분하시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극좌표. 일단 뭐 기본적인 모양은 2분의 1 적분에서 알파 베타 알제곱 D 세타 여기서 온 거야.